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NEW 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요즘에 콘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중국 쪽의 어떤 해빙 무드 이런 것들이 감지되면서 관심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NEW 한번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안 그래도 지금 최근 한알령이 많이 해제가 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한알령이 해제가 되게 되면은 콘텐츠 주다 올라요. 사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콘텐츠 주 진짜 전부 다 올랐거든요. 이제 콘텐츠 주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제이 콘텐츠를 필두로 해서 뭐 작은 뭐 콘텐츠 주뿐만이 아니라 뭐 엔터 주다 같이 그냥 그날 하루에 다 우상향을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지나가고 나게 되면은 과연 어느 기업이 한알령에 있어서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옥석가리기가 또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게 진짜 맞나 이런 건 약간 의구심이 들게 되면서 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이동하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콘텐츠 주에 있어서 일단은 한알령이 해제가 되게 되면은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먼저 첫 번째로는 중국과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이거든요. 국내 주식 중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 네트워크라고 한다면은 사실 거의 국내 대부분 콘텐츠 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뉴 같은 경우에도 사실 1대 주주가 화책 미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 주주와 아직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뉴뿐만이 아니라 뭐 A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 있는 텐센트 모바일이랑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페넨터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페넨터 같은 경우에는 겨울 연가 1위 거의 그 일본에서 데이트를 쳤는데 사실 이제는 일본 시장이 이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겨울 연가 2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굉장히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이런 회사들이 중국과 네트워크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중국과 네트워크를 가져가는 게 여전히 유효하나 아니냐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대주주로 뭐 이름만 올려놓고 있고 사실 그런 중국 자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한국 기업에 넣어놓은 돈이 일단 그렇게 큰 규모의 돈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 대비해서는 많이 손실을 많이 잃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으로 이렇게 넣어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뭐 MOU나 뭐 사업적인 이런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는 꼭 한번 이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일단 그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이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될게 중국 매출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뭐 중국과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 이런 게 유효한 기업이 먼저 첫 번째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었을 때는 저는 드라마보다는 영화 콘텐츠 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납품이 되기는 하지만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납품이 되고 이게 중국 내에서 상영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내 중국으로 수출이 될때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수출하는 계약을 하게 되고요. 이게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이 손익분기점 이상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레베뉴 쉐어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몇대 몇으로 이제 이 배급사랑 그리고 그 중국에서 배급사랑에 나눠 가지는 구조인데 뉴나 쇼박스나 사실 중국으로 수출한 작품들은 많아요. 근데 이게 아직 중국 시장 내에서 여전히 개봉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실적 업사이드가 좀 미미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때문에 지금 뉴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염력 같은 경우에도 중국으로 나갔지만은 이게 아직 중국 내에서 개봉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콘텐츠주 관련해서는 이런 영화 작품, 영화 회사에 좀 기대를 가지면 좀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콘텐츠 주 접근할 때는 사실은 대장주를 먼저 가져가는 게 맞고요. 대장주라고 한다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제이 콘텐츠리가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콘텐츠 주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수 있느냐 이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캐파시설로 비유가 되고 있는데 근데 콘텐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가나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PD 인력이 하나의 캐파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에서 지금 가장
우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 주식 관련해서 투자할 때는 반드시 대장주를 가져가고 그 밑에서 이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면 좋은데 그 모멘텀 플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장 이제 모멘텀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짧게 가져가시고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업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아마 지금 3, 4월에 올랐어도 저는 좀 그때 시기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한알령의 이런 업황적인 커다란 이슈와 함께 좀 주가는 굉장히 많이 선반영된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아마 600억 원 넘는 수준이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아마 지금 제가 추정한 9억보다는 조금 그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고요. 4분기가 좀 실적이 좀 부재를 했던 이유는 4분기에 했던 영화가 뭐 가장 보통의 연애가 있고 그리고 시동이 있는데 이거 둘 다 분기점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상회를 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좀 이익 구간에서는 크게 뭐 영화가 해를 끼치는 수준은 아닌데 근데 시동이 거의 뭐 연말에 개봉을 하게 되면서 아직 그 실적에 좀 온기 반영이 되지 않았던 점도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 매출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는 거의 제작 매출 자체가 잡히지 않다. 제작 매출이 좀 일부로 잡히다 보니까 좀 크게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뭐 흑자가 뭐 초폭 적자이겠지만 이 적자가 나왔을 때 거의 뭐 연간으로 봤었을 때도 실적은 계속 영업이익은 적자를 유지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년, 18년, 19년 다 영업이익을 3년 연속 적자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굉장히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뉴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뭐 영화와 드라마가 될 것 같은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한 7편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의 기대작이라고 한다면 그 반도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반도 영화가 염력에 있던 그 연상호 감독이고요. 그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 2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행이 과거에 2016년도에 크게 이제 이렇게 히트를 쳤었었는데 이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그 이제 영화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최근에 이런 콘텐츠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물 제작이 가장 큰 유행입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도 뭐 부산행 1이 있으면 부산행 2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리즈물이라고 한다면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 보좌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보좌관 시즌 1, 2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시그널 같은 영화 같은 경우도 시즌 1, 2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대세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즈물이 잘 정착이 되었는데 국내는 아직 이런 게 지금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뉴 같은 경우에는 이 IP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영화로 보유한 IP를 드라마화로 한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뭐 웹툰 IP를 사서 이거를 드라마화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한 예로 봤었을 때 뉴가 이제 그 했던 드라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원래 한효주가 했던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이제 드라마화로 시키게 되면서 이 드라마가 꽤 크게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IP 활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잘하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뭐 제가 아까 한한령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지금 밸류에이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 이 한한령이 해제가 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은 계속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과거에 이 중국이랑 가지고 있었을 중국
고객과 네트워크를 가졌을 때에 얘네가 PBR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뭐 3배 수준으로 가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2018년부터는 이 메꿔졌던 시장이 뭐냐면은 한할령이 아니라 이 시장을 메꿔준 게 넷플릭스였었어요. 이 넷플릭스랑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이 매출 자체가 이 밸류에이션을 지지해 줬었었는데, 근데 이게 새로운 시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과거에 이 중국만큼의 파워는 가지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조금 더 힘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 국내 콘텐츠사들이 좀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콘텐츠사들이 있어서 좀 그 가격 협상이나 바게닝 파워에 있어서는 좀 힘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인데, 지금 2020년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게 된다면 지금 이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는 게 조금의 업사이드는 가져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와 지금의 이때에 있어서 과거와 지금 같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과거에 지금 이런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지금 열릴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라는 시장이 지금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두 배가 된 상황이거든요. 만약 한할령이 해제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회복 문제는 뭐 전부 다 가져가게 되지만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영화 콘텐츠주나 그리고 중국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뭐 거의 전부 다 업사이드는 과거 이때 이상으로 저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뉴는 드라마를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드라마가 지금 자회사가 스튜디오 앤 뉴가 있고요. 이 스튜디오 앤 뉴는 지금 뭐 거의 RCPS 투자를 다 받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향후 한 2021년 내년 정도 생각을 해서 좀 상장에 대한 사실 이슈는 없지 않아 있고요. 이 자회사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장외에서 받는 가치가 800억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뉴의 시가총액 자체가 뭐 1200억, 1400억 이렇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뭐 영화 산업에 대한 가치는 거의 반영이 되지 뭐 되지 않는 상황이다. 거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 같은 경우는 드라마 자체가 연간 한 3, 4편 정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올해는 아마 4편 정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무엇보다 좀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뉴 같은 경우 2017년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JTBC랑만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스튜디오 드래곤 TVN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가지고 있는 캡티브 채널을 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좀 의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 같은 경우에 드라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인 드라마 제작사 펜랜터,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데 대비해서 결코 그 실적에 뒤처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